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참 뭐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좀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6월 FOMC 이후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네. 뭐 사실은 뭐 남은 지표, 지금 6월과 7월에 나올 뭐 CPI라든지 네. 고용 지표에 따라서 아마 연준위원들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그 6월 FOMC에서 그래도 뭐 긍정적인 것은 약간 매파적인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인 측면을 좀 찾아본다면 네. 정말 19명의 위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네. 8명이 좀 절반이 안 되네요. 네. 그래도 두 번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거의 한 50% 정도는 넘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에 따라서 네. 연준 위원들 한 두 명 정도는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CPI라든지 5월달 뭐 소매 매출 또 5월달 고용 지표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네. 70% 정도의 확률로 조금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6월 FOMC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원들이 그래도 2024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위원들이 두 차례 인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FOMC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뭐 시티그룹도 그렇고 UBS도 그렇고 S&P 500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이렇게 증시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보다는 S&P 500 기업의 EPS를 좀 상향 수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지금 내년도 사실은 실적이 올해는 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선이 조금 내년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S&P 500 전체 EPS 증가율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개월, 6개월 전보다는 소폭 올라간 상향 조정된 수치고요. 네. 내년도 2025년도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도 지금으로서는 한 10%에서 11% 정도 네. 올해에 이어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좀 센티먼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역시 내년도 전망 역시 3개월, 6개월 전보다는 조금 상향 수정된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뭐 바로 코앞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네. 경기가 약간 슬로우다운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조금 더 과열된 경기 호황기에서 정상적인 경기 호황으로 차분하게 진정돼 있는, 진정돼가는 그런 국면인데다가 기업 실적이 버티는 데다가 어쨌거나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요인이 주식시장을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붙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마는 바로 약세장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조금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증시에 대한 전망은 꽤 좋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원래는 올해 뭐 많으면 4차례도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유럽연합은 이미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고요. 보니까는 유럽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선 약간 부담감이 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도 일단 금리를 조금 인하할 필요성, 네.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좀 물가는 좀 서서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적게 올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컨디션을 봤을 때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전 세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연준이 조금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횟수도 조금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가령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첫 금리 인하를 한다면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한 두 번 인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연준보다는 한 차례는 9월 달 연준이 인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월 금통위가 있으니까 10월에 무조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12월에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사실은 11월 금통위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죠. 네. 금통위에서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올해만 놓고 보면 한 차례 정도가 조금 타당성이 있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본다면 뭐 네. 비슷하게 인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올해는 한 번, 내년이 세 번이었던데 미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네 차례, 내년까지 네 차례 정도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도 아마 따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금리는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금리 인상기에 적게 올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내리는 폭도 미국보다 더 앞서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2800선 탈환이 한번 됐다가 지금은 좀 내려온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IT 쪽,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뭐 중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그래도 내고 있는 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좀 잘못 예측했죠.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실적이 날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최근 3년간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복리로 네. 50%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분기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실적은 뭐 정말 서프라이즈고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엔 문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증시 전체가 밸류에이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미래의 기업 실적을 앞당겨서 일종의 뭐 가부를 했다 그럴까요? 네. 앞당겨서 지금 적용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장에서도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래의 실적을 앞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금리를 조기에 인하해야 경기가 연착륙이나 물착륙을 하면서 그렇죠. 기업 이익을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네. 이런 기대감을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금리 인하랑 엮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해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이제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AI 업종이 잘 가고 있는 것인데요. 3분기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좀 분산되어 갈 거다 아니면 네. 뭐 AI 중심의 성장주 혁신 기업 중심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뭐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만은 네. 저는 뭐 톱다운 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AI가 뭐 혼자 조금 다 주무르는 이제 그러한 시장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AI만 갈 수는 없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조금 폭넓게 성장주라는 컨셉,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갖고 있는 펀더멘탈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나 산업들이 이번 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적이 조금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K-뷰티, 음식료, 또 수주 베이스의 방산, 그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은 성장하느냐 마냐,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3분기도 이제 그런 시장, 그런 컨셉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업종은 사실 호실적을 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3000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삼성전자에 달려 있겠죠.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네.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국장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훈풍이 분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가가 3000포인트를 조금 달성하는, 3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러한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